네, 저는 이제 환경 텍스트 전처리 파트를 맡은 윤용선이라고 합니다. 네, 환경 텍스트 전처리는 이제 크게 목차를 네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먼저 텍스트 전처리가 어떤 거고 왜 필요하고 이걸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은 이제 텍스트 전처리 가장 기본적인 정제 부분, 그 다음 토큰화, 사용자 사전 처리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PPT로 간략하게 이제 이론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 뒤에 이제 코드 실습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같이 따라가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텍스트 분석 자체를 이제 해보신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텍스트 분석을 해본 경험이 없으시면 1번, 그 다음에 아니 빈도 분석이나 뭐 워드 클라우드 정도로 해봤다 하시는 분이 2번, 그리고 문장 분류, 뭐 NER 이런 모델링, 텍스트 관련 모델링을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3번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제가 좀 한번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로 하고, 네, 김기남님 2번, 혹시 다른 분들도 좀 괜찮으시면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은 해본 경험이 전혀 없다, 2번은 빈도 분석이나 워드 클라우드, 3번은 모델링. 아, 네, 2번이 가장 많으시네요. 저도 이제 2번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위주로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진행을 계속하면, 이번 강의에서는 사실 3번을 이제 해보신 분들은 그렇게 크게 이제 얻어가실 게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좀, 고려해서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텍스트를 추출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이게 텍스트 전처리 부분이 되겠고, 정제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공백이나 형태소, 서브워드 기반의 토큰화 방법의 차이를 알고 이를 구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토큰화 파트가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동의어나 불용어 사전을 제작을 해서 이걸 적용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사용자 사전 처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텍스트 전처리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처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되는 부분은 사실은 없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기 좋은 형태로 가공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기 좋은 형태가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우리가 텍스트 데이터를 갖고 예를 들어서 뭐 감성 분석을 하고 싶다, 아니면 사용자들이 어떤 부분에서 이 상품을 만족하는지 리뷰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싶다, 그런 태스크가 있으면 그것들을 컴퓨터가 이제 처리하기 좋은 형태로 바꿔주는, 컴퓨터가 이 태스크를 하는 데 있어서 처리하기 좋은 형태로 바꿔주는 작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텍스트 전처리가 중요한 이유는 그 뒤에 진행이 될 텍스트 분석의 질이나 아니면 모델의 성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전처리에는 뭐 토큰화이제이션, 아니면 형태소 분석, 동의어 불용어 처리, 띄어쓰기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뭐 텍스트 분석이 그래서 뭐야? 텍스트 분석이 어떤 종류가 있어? 라고 하실 수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준비를 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탐색 부분은 어떤 전체적인 텍스트가 있을 때, 이 텍스트 안에서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지, 혹은 단어랑 단어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빈도 분석이라던가, 아니면 단어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네트워크 분석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처리 자체도 이제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띄어쓰기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텍스트가 들어가면은 알맞은 띄어쓰기 위치를 예측하는 그런 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 형태소 분석도 형태소를 이제 단어별로 예측을 하는 그런 모델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텍스트 분석 안에도 이제 전처리 모델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예측 부분에는 이제 뭐 텍스트를 요약한다거나, 아니면 한국어가 들어왔을 때 뭐 이걸 프랑스어로 번역한다거나, 아니면 긍정 부분, 부정 부분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분류한다거나 하는 작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텍스트 분석의 형태나 목적에 따라서 필요한 전처리가 다른데, 예를 들어서 뭐 빈도 분석 같은 거를 할 때에는 중요하지 않은 단어를 제거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반면에 요약 같은 부분에는 그런 부분도 정보를 다 살려가야 어떤 요약의 성능이 좋아지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석을 하시는지를 먼저 정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필요한 전처리 과정을 생각을 해보시는 게 더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사용하시는 모델에 따라서 필요한 전처리도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단어 단위, 뭐 토큰별로 나눠가지고 그거를 이제 처리를 하는 모델을 사용할 경우와 아니면 글자 단위, 하나하나 글자씩 이제 입력이 들어가서 거기다 처리하는 모델에 따라서 또 전처리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텍스트 전처리 과정을 이제 들어가 보면은 가장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바로 텍스트 정제입니다. 텍스트 정제는 이제 텍스트 여러분들 갖고 계신 전체 텍스트 데이터 중에서 분석에 불필요한 내용들을 이제 제거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갖고 계신 텍스트 데이터는 필연적으로 이제 노이즈 데이터, 즉 분석에 불필요한 데이터가 이제 포함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뉴스 같은 걸 보면은 뉴스 마지막 부분에 뭐 어떤 기자입니다. 혹은 그 신문사를 홍보하는 문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상품을 광고하는 광고 문구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거는 뭐 SNS나 뭐 논문, 이 모든 텍스트 형태에는 이제 각각의 노이즈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또 더 말씀드리면 특수문자, 영어, 숫자 이런 것들도 이제 제거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텍스트 정제를 하실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바로 정규 표현식입니다. 정규 표현식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규칙을 갖고 있는 텍스트를 추출할래, 제거할래 라는 이제 특정한 규칙을 바탕으로 문자열을 처리하는 방법인데요. 이것도 이제 하나의 파이썬이나 뭐 자바 이런 식으로 언어의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규칙을 배워두시면은 응용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정규 표현식 자체는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고 자바나 뭐 자바스크립트 이런 다른 언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정규 표현식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텍스트를 추출하거나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기능을 하실 수가 있고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은 되게 쓰실 곳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토큰화인데요. 토큰화는 이제 전체적인 문장이나 문서를 작은 의미 단위로 구분을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토큰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떤 방법이든 특정한 방법으로 이제 문장이나 문서를 구분된 이제 하나의 의미 단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토큰화 방법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순히 그냥 스페이스, 공백,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나누는 공백 기반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람이 지정을 한 형태소를 바탕으로 나누는 형태소 기반 방법, 그리고 이제 최근 많이 사용이 되는 서브워드 기반 방법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각각은 좀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국어를 이제 많이 다루실 텐데 한국어 같은 경우는 다른 언어에 비해서 뭐 조사나 어미 같은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변형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토큰화를 잘하고 좋은 토큰화이저를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의 질이나 모델링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백 기반 같은 경우는 되게 간단하죠. 그냥 띄어쓰기 기준으로 뭐 나누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영어 같은 부분에서는 되게 성능이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는데 한국어에서는 좀 좋지 못한 특징이 있고 최근에는 이제 딥러닝 모델들이 막 많이 나오면서 거기서 사용되는 서브워드 기반 방법이 많이 사용이 되나 이제 한국어는 대체적으로 아직은 형태소 기반 방법들이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백 기반은 이제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토큰을 구분하는데 이제 예시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배가 고파요라고 하면은 저는 띄고, 지금 띄고,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띄어쓰기마다 이제 하나의 토큰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우선 구현이 굉장히 쉬워요. 뭐 코드 한두 줄이면 짤 수 있을 정도로 구현이 굉장히 단순하고 쉽다는 특징이 있고 또 알고리즘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처리 속도도 빠르다는 특징이 있죠. 근데 이제 단점은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의 토큰은 하나의 고유한 의미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라는 거는 저의 의미와 는의 의미가 합쳐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를 좀 보편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또 이 모든 경우의 수가 다 사전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 수도 굉장히 많아져요. 예를 들어서 저 따로, 는 따로 하고 저 따로, 도 따로 하면은 저, 는, 도 세 개만 필요한데 저는, 저도 이런 식으로 모든 경우의 수의 그 앞에 나오는 어근과 뒤에 나온 조사의 모든 경우의 수만큼 이제 사전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 수가 이제 증가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고
또 텍스트에 띄어쓰기가 잘 돼 있느냐 잘 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 토크나의 성능에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이제 추가적으로 한번 처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형태소 기반 토크나인데요. 형태소는 이제 최소 의미 단위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국어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런 형태소를 정의하는, 구분하는 방법들을 많이 연구를 하셔서 지금 뭐 저희가 쓸 수 있는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는 형태소 분석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석기를 사용을 해서 형태소 분석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제 분석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나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이거는 명사로서의 기능을 하고 는 이제 조사 이런 식으로 품사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의 의미 단위로서 이제 구분을 토크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한국어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토크나이저에 비해서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근데 이제 단점 같은 경우는 이 형태소 분석기 자체를 개발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랑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의 어떤 데이터 형태에 맞는 형태소 분석기를 만드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무래도 알고리즘이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형태소 분석기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느린 처리 속도를 갖고 있다는 단점이 있고 이 OOV는 이제 Out of Vocabulary라는 뜻인데 사전에 없는 기존에 구축된 사전에 없는 데이터를 없는 토큰을 이제 토큰화하기가 불가능해요. 형태소 분석기 상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신조어라던가 뭐 새로운 물질이 나타났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형태소 분석 안에 이제 넣어줘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있는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런 새로운 단어들에 대한 처리가 조금 어려운 단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서브워드 기반 토크나입니다. 서브워드는 이제 워드 안에 포함되어 있는 더 작은 단위를 의미를 하는데 이거는 누가 지정을 하고 누가 이렇게 알려준 게 아니라 텍스트 데이터 자체를 파악을 해서 여기서 이렇게 많이 잘리네 이렇게 많이 같이 나오네 라는 그런 빈도를 기준으로 토크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사용되는 뭐 버트나 GPT 같은 유명한 딥러닝 모델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이거에 대한 장점은 그 워드를 이제 좀 잘라서 분석을 하게 되니까 아우로 보케뷸러리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글자에 대한 글자가 이제 사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이제 처리 속도가 다른 그 뭐 공백 기반보다는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지만 형태소 기반보다는 한 두 배 정도 빠른 그 50% 정도의 이제 처리 속도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건 이제 이론적으로는 거의 모든 언어에 쉽게 적용이 되고 쉽게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데이터에 맞는 그런 토크나이저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단점은 이 토크나의 성능을 이제 보장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다. 큰 규모의 텍스트 데이터에서 이런 규칙을 찾아가는 게 좀 더 보편적인 토크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용량의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단점이 있고 한국어 성능은 아직은 이제 토크나 그 아까 말씀드린 형태소 분석 형태소 기반 방법보다는 조금 덜 나오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챕터 부분은 사용자 사전 처리인데 사용자 사전은 이제 사용자가 분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사전을 의미해요. 사전은 그냥 단어의 어떤 리스트, 단어의 집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용자 사전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지정어 사전, 동의어 사전, 불용어 사전 등이 있고 뭐 추가적으로 도메인 사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지정어 사전에는 이제 토크나 과정에서 분리될 수 없는 의미를 지닌 단어 목록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 같은 거를 토크나이즈를 시키면은 이산화탄소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고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이거 자체를 그냥 하나의 토큰으로 저희가 갖고 가고 싶다. 이거 자체를 분리시키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 두시면은 그 부분들이 이제 토크나이저에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 그대로 하나의 토큰으로 나올 수 있도록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적용 방법들은 이제 좀 토크나이저 별로 상이 좀 다르다는 특징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좀 잘 적용이 안 되는 토크나이저도 있고 반면에 좀 잘 이런 지정한 사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적용이 되는 그런 토크나이저도 있어서 사실 이거는 적용을 하실 때 좀 쓰고 계시는 토크나이저에 따라서 그런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동의어인데, 동의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들을 이제 하나의 대표 단어로 통합하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라고 하면은 아빠도 같은 의미가 될 수 있고 아버지도 같은 의미가 될 수 있고 부도 같은 의미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각각 따로 처리를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뭐 빈도 분석을 한다거나 의미를 분석을 할 때 좀 이게 다 그 빈도가 분산이 되니까 제대로 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여기 나오는 모든 단어들을 아버지로 처리를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동의어 사전을 구축을 하고 적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불용어 사전인데, 불용어 사전은 이제 분석에 필요하지 않은 단어의 목록을 의미를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은이나 는, 수 같은 조사들은 이제 뭐 여러분들의 뭐 분석 모델에 따라 다르겠지만 단순히 그냥 빈도 분석이나 네트워크 분석을 한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단어 자체, 그러니까 모든 문서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불필요한 그런 특징들이 있어서 분석, 제대로 된 분석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불용어 사전에 추가를 해서 제외를 하시는 방법을 쓸 수가 있고, 그 부분은 이제 코드 실습에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PPT는 여기까지고 이제 코드를 같이 진행을 할게요. 코드는 이제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제 한 줄 한 줄씩 같이 채워가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구글 콜라보레이터라는 이제 환경에서 실습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번 주에도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이번 주에 간단하게 다시, 저번 주에 안 들어보신 분들이 계셔서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구글 드라이브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 코드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오른쪽 클릭해서 콜라보레이터가 있어서 이 부분을 누르시면 새로운 이제 주피터 노트북 형식의 코드 창이 생기고, 이거는 가상 서버를 이제 대여해서 그 처리를 하기 때문에 좀 언제든지 어느 컴퓨터를 쓰시든지 여러분들 구글 계정으로 접속을 하시면 바로 하실 수가 있고, 또 이거의 좋은 점은 이제 GPU라던가 TPU 같이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딥러닝을 하신다면은 이렇게 좀 빠르게 더 학습을 시키고 연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속기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기본적으로는 한 12시간 정도 연속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시작을 하면은 이제 저는 이제 실습 데이터를 위키피디아 데이터로 준비를 했는데, 이게 제 다운로드 폴더에 있어요. 그럼 이거를 먼저 그 구글 콜앱으로 올리는 것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올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직접 저희 로컬에 있는 파일을 불러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위키를 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제 지금 가상 서버에 이 위키 파일이 생기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미지 분류를 하신다 아니면 텍스트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면은 이걸 하나하나 다 일일이 올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경우 이제 구글 드라이브를 연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시고 연결을 하시면 마찬가지로 저희 이 디렉토리 안에 드라이브 폴더가 생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가 나오고, 드라이브를 하나씩 열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마이 드라이브에 텍스트 폴더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건 실제로 제 드라이브에 들어가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에 파일들을, 데이터를 올려놓고 그냥 콜앱에서 구글 드라이브를 연동을 하시면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파일 연동은 다 끝났고, 이제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도록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콜앱의 이제 블록은 파이썬 코드를 연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2는 파이썬에서 나온 것은 4가 되겠죠. 근데 이제 라이브러리 설치는 사실 여러분들도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실 때 파이썬 코드 안에서 설치를 하시진 않죠. 명령 프롬프트 CMD에 들어가셔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창에서 뭐 PIP install 어쩌고저쩌고 이런 걸 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라이브러리 설치를 하고 싶을 때 쓰시는 방법이 바로 이 느낌표입니다. 느낌표를 하시면 그 프롬프트에서 쓰시는 커맨드랑 같은 기능을 이제 하실 수가 있는데, PIP install 제가 설치할 라이브러리는 코엔엘파이랑 PIP install sentence piece를 설치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Q가 의미하는 건 quiet라는 뜻인데,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 설치할 때 불필요한 로그들을 보여주지 않는, 좀, 그래서 아웃풋을 좀 깔끔하게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
이 설치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CoinAlpha는 이제 파이썬에서 한국어를 처리를 하는데 필요로 한 여러 가지 기능들, 메소드들을 갖고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여기서 CoinAlpha에 쓸 거는 형태소 분석기를 가져올 예정이고, 그다음 센텐스피스는 아까 말씀드린 서브워드 기반 형태소 분석, 서브워드 기반 토크나이저를 이제 구글에서 오픈소스로 공개를 한 라이브러리라서 같이 다운로드를 받아봤습니다. 네. 네, 질문 확인해 볼게요. 아, 저 CSV 파일은 이제 제가 트렐로에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이 코드와 같이. 그래서 실습을 같이 따라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참고로 이 파일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그 위키피디아 데이터를 일부 랜덤하게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좀 분석도 빨리 될 수 있을 양으로 수집을 해서 좀 이것저것 실험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하게 되면은 먼저 가장 먼저 하는 게 그 저기 정규 표현식을 파이썬을 쓸 수 있는 리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을 처리할 수 있는 판다스, 그리고 저희가 다운로드 그 설치를 한 CoinAlpha에서 태그 부분에 이제 저희가 쓸 토크나이저는 OKT라는 토크나이저를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센텐스피스도 같이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SPM이라는 이름으로 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 다들 배우셨겠지만 CSV를 불러오는 방법은 미드 CSV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라는 변수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타이틀 컬럼이 있어서 이게 이제 위키 데이터의 이름이 되겠죠. 그 다음 위키피디아 안에서 이 써있는 텍스트가 텍스트 컬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드 같은 게 너무 짧아요. 더 보고 싶어요 하시면 그냥 여기 숫자를 넣으시면 이 숫자만큼 더 보이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정제를 시작할 텐데 제가 제일 먼저 해볼 거는 특정 문서, 특정 문자가 포함된 문서만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환경 도메인의 데이터만 추출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우리가 스트링을, 그러니까 문자열을 정할 수가 있잖아요.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데이터는 환경 데이터다. 예를 들어서 환경 이런 거 하면은 이 환경이 들어간 문자만 가지고 싶어 갖고 오고 싶어질 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는 방법은 이제 그 텍스트 컬럼, 사실 텍스트에서만 추출하면 되니까 텍스트 컬럼을 불러온 다음에 str이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합니다. 이 str은 이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이나 뭐 시리즈 쪽에서 이런 식으로 뭐 어떤 정규 표현식 같은 걸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뭐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텍스트 정제 방법들을 사용을 할 수 있는 메소드이라서 아마 좀 자주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contains라는 그걸 하게 되면은 contains에서 뭐 include, 저희가 include를 변수를 지정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환경이 이 텍스트 안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true, false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false라는 거는 이 환경이라는 include로 저희가 지정한 변수를 지정한 이게 이 스트링이 이 텍스트에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true는 반면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true, false를 바탕으로 저희가 인덱싱을 하게 되면 그러면 true인 데이터만 가져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타이틀을 보면은 얼추 이제 환경과 유사한 그 텍스트들이 모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텍스트 안에 환경이나 단어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에 그러면은 여러 단어를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나는 환경이라는 단어도 들어갔으면 좋겠고 우리라는 단어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뭐 하나만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가져오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환경이 있고 그 엔터 표시 위에 보시면 원 표시가 보이시죠? 그 원 시프트 하고 원을 누르시면 이런 바가 생겨요. 이 바가 파이썬에서는 all이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이 되는데 환경 또는 물이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을 때 똑같이 불러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게 다 환경 또는 물이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그 필터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해서 원하시는 텍스트 데이터를 가져오실 수가 있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리스트로 갖고 계실 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 형태로 바꿔줘야 될지를 고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환경 우리 리스트 형식으로 있을 때 이거를 그럼 다시 일일이 써줘야 되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조인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 그 연결을 시킬 이 사이에 연결을 시킬 문자로 입력을 해주시고 조인하고 이 리스트 객체를 넣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 스트링을 기준으로 환경과 물이 합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얘를 다시 똑같이 넣어도 똑같은 기능을 하게 되겠죠. 얘랑. 네, 이런 식으로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필요한 데이터만 추출하는 방법도 있는 반면에 이제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겠죠. 특정 단어가 포함된 문서를 제거. 예를 들어서 뭐 필요 없는 단어가 exclude라고 해볼게요. 뭐 초등학교가 들어가는 단어가 필요가 없어라고 하면은 우선은 똑같이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텍스트에서 하게 되면은 이거 자체가 의미하는 거는 초등학교가 들어갔는지의 여부잖아요. 그러면 이걸 한번 뽑아보면은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가 들어간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걸 어떻게 반대로 할까라고 했을 때 반대로 하는 방법은 물결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false, false, false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물결을 써주시면 반대로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하냐? 그러면 이게 진짜로 반대로 됐는지 저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확인하시는 방법은 한번 평균을 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균이 이제 0.11이에요. 초등학교가 들어간 문서의 개수가 전체 0.11, 11%인데 이걸 반대로 해보면 0.89. 똑같이 이제 1-0.11의 결과가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물결을 줘서 반대를 주게 되면은 초등학교가 들어간 단어들은 다 제외가 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필요한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텍스트들을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하실 게, 그러니까 문서를 필터링을 다 했을 때, 저는 이제 환경이 들어간 단어만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를 다시 데이터 변수에 넣어주고, 근데 이렇게 문서를 필터링 했는데, 문서 안에서 좀 불필요한 토큰만 제거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영어가 있는데 영어는 좀 제 분석에서 잘 안 맞는 것 같아. 이거 제거를 하고 싶어 하실 수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쓸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정규 표현식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정규 표현식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스트링 str 메소드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제거를 한다는 거는 영어를 빈칸으로 만들어준다는, 이 스트링으로 만들어준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replace, 대체를 한다는 replace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뜻하는 거는 우선 먼저 써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영어 철자를 뜻해요. 우선 대괄호가 뜻하는 거는 여기 안에 있는 애들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그거를 제거를 해달라, 그거를 처리를 해달라라는 거예요. 근데 A부터 Z까지, 소문자 A부터 Z까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알파벳 A, B, C, D 그 Z를 의미하고, 대문자도 마찬가지로 A, B, C, D 그 Z를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하면 모든 영어 텍스트가 되겠죠. 이 모든 영어 텍스트를 뭐 빈칸으로 바꿔달라고 하게 되면은 아까 보셨던 영어가 다 사라진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비교를 해볼게요. 아까 에코 디자인 뒤에 영어가 있었는데
지금 영어가 사라지고 이 하이픈 표시만 남았죠. 혹은 뭐 이런 식으로 다른 텍스트로 띄어쓰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영어라는 텍스트로 이제 대체를 한다 할 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 언제 쓰냐라고 했을 때 사람 이름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데이터 수집을 하고 처리를 할 때 사람 이름 같은 경우 이제 개인 정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정보를 처리를 하는데 여기에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어요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뭐가 들어가 있었는지 제거한 스트링이 뭐가 들어가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마찬가지로 리플레이스해서 이 공백을 그냥 영어나 뭐 이름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하고 이걸 다시 데이터 텍스트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따라오시면서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저희 채팅창에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강의 중에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걸 말씀드리고 아니면은 뭐 따로 정리해서 트레일러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토크나까지 완료를 했고 그러니까 정제까지 완료를 했고 이제 토크나 진행할 차례인데 이제 가장 먼저 진행할 거는 공백 기반 토크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백 기반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토크나를 진행을 할 텐데 저희가 이제 가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스플릿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나 다라라고 했을 때 얘를 띄어쓰기 기준으로 나누고 싶다 하면은 이 스플릿이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어떤 기준으로 나눌 거냐를 입력을 하시면 이 기준으로 리스트로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붙어있으면 가나 하고 다라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저희가 뭐 함수로 구현을 한번 해봐서 토크나이즈라는 함수로 구현을 해봐서 스트링이 입력이 됐을 때 토크나이즈를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대로 스트링.스플릿하고 띄어쓰기를 하면은 토크나이즈가 잘 되겠죠. 그걸 다시 실행을 해보면 가나 다라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가나와 다라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이제 데이터 텍스트라는 그 칼럼, 그 판다스 객체에 하나씩 다 일일이 해주고 싶은 거죠. 근데 가장 단순한 방법은 이제 반복문을 통해서 포문이나 뭐 while문을 통해서 이걸 처리를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판다스에서는 그것보다 조금 더 쉽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apply라는 메소드인데 apply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apply 안에 들어가는 함수를 모든 열마다, 행마다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tokenize 함수를 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함수를 따놨던 tokenize 그 공백 기반 tokenize를 다 처리를 하도록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apply를 쓰시게 되면은 굳이 이제 귀찮게 포문이나 이런 반복문을 사용하실 필요 없이 그냥 판다스에서 바로 한 줄로 행마다 이런 그런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백 기반 토크나이즈 방법이고, 그 다음은 형태소 기반 토크나이즈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태소는 저희가 아까 코엔엘파이 부분에서 불러왔던 그 OKT를 사용을 할 텐데 토크나이더 변수명으로 OKT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토크나이저에서 그러면 이제 포즈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토크나이저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배가 고픕니다 라는 문장을 입력을 하면은 시간이 조금 걸려요. 예, 처음에 그 토크나이저를 진행할 때 시간이 조금 걸리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이제 PPT에 보셨던 예시를 그대로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아까 공백 같은 경우는 이제 나는이 그대로 들어갈 텐데 나하고 는 왜냐면 의미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품사에 따라서 정확하게 토크나이즈가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만약에 하고 싶은 일은 나는 이 품사 필요 없고 나만 갖고 싶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results라는 변수로 탈당을 시키고 다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얘의 타입이 이제 리스트로
구성이 돼 있고 리스트 안에는 튜플로 구성이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포문을 통해서 사용을 한다면 프린트 i 0 앞부분만 가져오게 되면은 나, 는, 지금 이런 식으로 저희가 원하는 텍스트만 가져오게 될 수가 있죠. 그럼 이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리스트 컴프리헨션이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리스트 컴프리헨션은 이런 식의 반복문을 파이썬에서 조금 더 직관적이고 쉬운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포문과 똑같은 기능을 한다고 했을 때 i 0 그리고 for i in result를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그 튜플의 첫 번째 부분만 가져오는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방법을 쓰는 게 편한데 혹시 이 방법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냥 포문 쓰시는 것처럼 하고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주고 텍스트 append i0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편하신 방법에 따라서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결국 얘도 이제 뭐 그 아까 apply를 위해서 함수로 만들어준다라고 하면은 토큰아이즈 이름을 하고 스트링을 넣고 그 다음에 저희가 토큰아이저를 뭐 이번에는 이 토큰아이저 이번에는 저 토큰아이저를 실험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토큰아이저 자체도 이제 하나의 파라미터 입력값으로 넣어주게 되고 넣어줄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텍스트 스트링을 토큰아이저의 이 밑에 나왔던 것처럼 포즈 메소드를 통해서 스트링을 토큰아이즈 하게 되면은 리절트가 나오고 저희가 원하는 거는 그 앞부분의 텍스트만 원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0번째 것만 가져오게 되면은 리절트 이렇게 되면은 다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나는 지금 배가 고픕니다. 해서 그대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안 나오죠. 왜냐면은 저희가 이 토큰아이저를 안 줬기 때문에. 잠시만요. 지금 에러가 생겼는데 제가 잘못 입력했네요. 네, 이런 식으로 토큰아이즈죠. 함수 이름은 토큰아이즈고 텍스트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잘 정확하게 토큰아이저가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했던 것처럼 어플라이를 시켜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토큰아이저, 저희가 쓸 수 있는 토큰아이저 중에서 가장 빠른 거는 지금 미켓이라는 토큰아이저가 가장 빨라요. 근데 미켓 같은 경우는 이제 코엔엘 파이 안에 내장이 되어 있진 않아서 추가적인 설치가 필요해서 저희는 그냥 추가 설치가 필요 없는 OKT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토큰아이저가 잘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저희는 이걸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의 토큰이라는 칼럼에 다시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센텐스 피스를 활용하는 토큰아이저가 기획이 됐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코드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저희는 이제 형태소 기반의 토큰아이저를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는 다 처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사전 처리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용자 사전 처리를 하려면 이 토큰, 이 리스트를 하나의 행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그거를 하는 방법은 explode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token이라는 변수에 넣어버리면 보시다시피 안에서는 이제 리스트로 있던 애들이 모두 다 하나의 행으로 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얘네들이 이제 하나의 행으로 다 추가가 되는 그래서 전체 그 데이터 프레임이 형성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동의어를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온실 효과가 여기 예시가 있으니까 온실 효과로 예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시노님이라는 보통 동의어 같은 경우는 딕셔너리 형태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단어, 예를 들어서 온실이라는 단어를 이게 온실 효과랑 결국은 같으니까 온실 효과로 바꿔줄래? 아니면은 제가 온실 효과를 예를 들어가요. 온실 효과를 기후, 뭐 위기 이런 식으로 바꿔줄래?라고 하면은 가장 단순한 방법은 이제 맵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온실 효과가 기후 위기가 된다. 이게 키고 이게 밸류가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맵 안에 이 시노님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기후 위기가 온실 효과가 기후 위기가 된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여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단어들은 다 난 값이 나왔어요. 그럴 때 이제 쓸 수 있는 방법이 set default라는 방법인데 이거는 이 사전 안에 이 키가 없으면 그냥 디폴트 값, 이미 우리가 정해놓은 값으로 바꿔줘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면 람다라는 함수를 쓸 건데 이제 람다는 어떤 함수를 저희가 정의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한 줄로서 표현할 수 있는 이 연산을 해줘 라는 그런 익명 함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여러분들한테 막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코드를 공개를 할 때 그 부분에 이제 람다라던가 이제 뭐 딕셔너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노님에서 set default를 하게 되면은 x를 넣었을 때 x가 이 딕셔너리 안에 있으면 이 딕셔너리의 밸류 값으로 바꿔줘 이고 없으면 그대로 예를 들어서 0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그럼 0이 출력이 되죠. 왜냐하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이 사전 안에 없기 때문에 디폴트 값인 0으로 출력이 돼요.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내뱉기 위해서는 그대로 x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네, 다시 해볼게요. 자기 자신을 내뱉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0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잠깐 에러가 생겼는데 이것도 같이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원래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는데 어떤 착오가 있었던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동의어 부분을 넘어가고 이제 불용어 부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단어 리스트가 있을 때 이 단어를 제외해 달라라는 의미로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제외할 단어에 뭐 이런 특수문자 그런 것들을 제외하거나 아니면 는 이런 단어를 제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예시로 넣어서 진행을 해보면 이 부분은 이제 앞서 설명한 그 특정 문서들을 추출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토큰에서 contains isIn이라고 할게요. 이거는 컨테인트 같은 경우는 그 스트링을 받고 isIn은 이 리스트 안에 이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기 때문에 isIn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 리스트 안에 해당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true, 되어 있지 않으면 false를 출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은 방법으로 인덱싱을 하면은 이 단어, 이 리스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만 나오게 되죠. 근데 저희가 실제로 하고 싶은 거는 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단어들을 꼭 뽑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앞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물결을 주시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불필요한 단어들을 제거하는 효과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텍스트 정제부터
형태소 분석, 토크나,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사전 처리까지 진행을 해봤는데, 사실 약간 좀 이게 실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코드나 이제 PPT에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 부분 다시 참고를 하시고, 사실 이게 약간 리스크가 있으면서 실시간으로 한 이유는, 좀 처음 백지부터 어떤 태스크를 진행을 할 때 한 줄 한 줄씩 따라가면서 해보는 게 조금 더 이해하시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은 다음 이제 차례에는 저희가 환경 단어 인베딩을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잠깐 휴식을 하시고 이제 12시부터 환경 단어 인베딩에 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들어왔나요? 아, 락 함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쭤보셨는데, 락은 이제 그 판다스에서 인덱싱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인덱싱이라는 것은, 제가 토큰이라고 하면은, 여기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친구들이 이제 인덱싱, 이 데이터의 인덱스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락하고 12라고 하면은 12의 인덱스를 가진 그런 데이터만 추출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인덱스 안에는 이렇게 인덱싱, 얘는 인덱스 이름을 줄 수도 있고, 인덱스 이름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인덱스를 포함해라, 포함하지 말라는 true, false 리스트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했던 그런 부분들은 인덱스 이름을 주는 게 아니라 true, false를 주는 방식으로 처리를 했고, 그거에 따라서 필요한 단어들만, 필요한 데이터들만 추출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